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13명입니다. 그래서 13명 중에서 A조 7명, B조 6명 이렇게 대진을 짤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결승전은 8명으로 해서 상위 4위까지 결승 이렇게 진출을 할 겁니다. 일단 룰을 이렇습니다. 결승전 1위에게는 1000코인을 일단은 처음으로 오늘 일단은 뭐 솔직히 뭐 세게 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거는 거예요. 이거는 뭐 첫 번째 경기 포레스트 지그재그에서 바로 첫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잠이 들겠다 얘들아. 시부레 잠이 들겠어. 금택한 우리 형님 어서오고. 어디야 어서와라. 아 뭐하냐 나. 어? 어? 자, 첫 경기 1점 먹었습니다. 아, 첫 경기 출발이 안 좋네. 자, 빡겜해야겠다, 김태카. 1등이 50점 나올 때까지 경기 진행합니다. 렛츠고. 몇 바예요? 잡혔다 이거. 출발 너무 안 좋은데. 야 결승 못 가겠다 이러다. 결승 못 가게 생겼네. 예상 50점 돼요.
결승 못 가면 다른 사람 화면으로 시부를 중계해야지 뭐. 어쩌겠나. 자, 3점. 미치겠다. 이제 1등 해야 되나, 진짜. 그럼 떨어져. 종현이 미쳤는데 뭐야? 4점이야 벌써. 아, 개빡기면 해야 된다. 막판에 종현이 오늘 몸싸움에 오지네.
와, 정연이 미친! 연달! 1등 다섯! 2점 나는, 그래도. 자, 점수 쓰겠습니다. 자, 대기실 점수 쓸게요. 아직 대기. 자, 점수 써주세요.